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내일이 KRX 300 헬스케어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날입니다. HLB. 자, 오늘 대차거래 체결이 급증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01% 소폭 하락세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세 흐름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페이딩 리스크. 최근에 이제 시장의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희미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모 이제 중후군,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못 사게 되면 상승 랠리를 좀 피해갈까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매수하는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부분들이 미국 주식 관련되는 부분을 좀더 위로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스탁이 이제 해고 관련되는 논란 속에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이었죠. 이 만기일이 같으면 이제 수급들이 조금 이제 평상시보다는 좀 꼬이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은 아침에서 이어서 오전까지 외국인들이 특이한 것은 선물 쪽에서 7천원 넘게 일단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요.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코스닥하고 거래소를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변화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관들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아침보다 이제 연기금 매수세가 좀 줄었는데 금융투자 중심으로 여기 좀 단기 형태니까 코스닥까지 이제 매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개인들이 이제 오늘은 다시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장중에 이제 1% 넘게 좀 빠지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낙폭을 좀 줄여서 2차 전지 중에서는 이제 전일 좀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다시 또 조정이 좀 들어왔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조금 많았죠. 100여 개 이상 좀 많았고 코스닥 쪽에서도 두배 가까이 하락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한2610 정도 이 흐름이 나와 있고 코스닥은 876선입니다. 시장 지수 흐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이 4월 말에서 5월 달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800선을 좀 지키면서 다시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살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지수 흐름이 다시 900선 언저리 800선 후반까지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상승이 나타나서 2차 전지, 반도체, 뭐 자동차 요쪽의 어떤 섹터들의 흐름들이 가장 이제 지수에서는 견인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영향도 좀덜 받으면서 본래부터 이제 모멘텀의 어떤 중심으로 자체적인 어떤 이제 주가 원인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36,950원 시간에까지 이제 포함하면 일단 37,000원 락바텀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 36,000원, 37,000원대 흐름들 결국은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권 가격이 올해 1월달부터 보면 이 볼린저 밴드 중심권에서 밑에 떨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3월달, 4월달에도 그런 흐름이 나와 있고, 4월달, 5월달에도, 그러니까 21선 밑단에 있었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대부분 좀 지지하는 흐름들을 보조지표상으로 볼수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추세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게 1월 달에도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았고, 2월 달에는 이제 물적 분할 이슈로 좀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좀 들어갔죠. 3월 달에도 돌파 시도가 안 되었고요. 4월 달에도 돌파 시도했다가 안 되었고, 올 달에는 이제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 흐름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날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었고, 이번에도 돌파가 안 되면서 살짝 내려갔죠.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6개월 가량 동안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게 이제 가격 변화를 신축적으로 이제 엔벨로프 대비해서, 엔벨로프는 이제 그 밴드였던 구간 자체가 고정적인 데에 비해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표준 편차를 해서 이제 가격의 어떤 신축성을 반영하게끔 이제 선이 꺼지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밴드 안에 이제 종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윗방향으로 이렇게 상방을 이제 깨고 돌파하고 이제 올라갈 때 급등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걸 이제 깨고 이제 내려갔을 때 이제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볼린저 밴드 안에서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이제 밴드 안에서 움직이니까 박스권 흐름 같이 밴드 위아래를 치고 가는 흐름입니다. 근데 패턴상으로는 제가 120일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저항대를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어떤 저점을 이제 꺼버리면 아래에 어떤 추세선이 나오죠. 그럼 이제 그림이 이제 패턴상으로 보면 이제 위의 수평선은 이제 고점을 연결하는 것이고, 저점을 연결하는 부분은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 상승삼각형이라고 하죠. 상승삼각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위의 어떤 수평선과 이제 사선으로 꺼지는 이제 지지선 흐름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분출하면서 넘어갈 때 이제 이 상승삼각형이 상승형 패턴을 만들어낸다. 요런 어떤 패턴 분석을 하는데요. 이 돌파가 될 때마다 이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사실 이제 좀 기대를 낼수 있는 어떤 지점에서 이 돌파가 안 되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좀 계속 이제 연장이 일단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파 흐름에서 돌파가 이제 실패가 되고 재돌파 기대감들이 좀안 되고 다시 이제 플랫형 조정을 제가 이제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거의 3주차 흐름을 내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면서 상방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시도가 조금 이제 막히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래량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5장에 이제 37,000원대 오면 여기 좀 저항대인데요. 그래도 36,000원, 37,000원대 지지선은 계속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뭐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원 쪽에서 살펴보면 JP모간 쪽에서 종가 부근에서도 무려 4만 주 넘게 던지면서 9만 2천 주를 밀어내면서 수급의 압박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공매도 매매 비중도 오늘도 좀 이제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만 15%대의 공매도 압박이 이제 계속 이제 되는 가운데,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어떤 수급의 흐름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7월 달에 이제 나름 이제 재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하방도 이렇게 사실상 좀 제한적인 어떤 흐름인데, 상방의 열림이 좀처럼 이렇게 쉽게 강하게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뚫리는 어떤 흐름들이 언제쯤 나올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제 6월 9일 내일이죠. 내일은 이 KRX 300, 이 헬스케어 지수에 신규 편입된다.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지수물에 이제 편입이 되면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하는 ETF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설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수급이 들어오죠. 이런 어떤 패시브 어떤 자금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인데, 이전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급을 사주는 어떤 흐름들이 있을 건데, 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종목별 이제 기간 흐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제 기간에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는지 여부들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씩은 이제 들어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간에 어떤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이제, 이전보다는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게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세지는 못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7월 달에 CDR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심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파일업이 이제 예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NDA 리뷰, 본심사죠.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어떤 승인과 우선심사 관련되는 여부가 일단 중요할 거고요. 6월 달에 이제 학회에서 좀 기대했던 유럽향의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는 0.5, 여기도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넘게 추가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걸 극복하는 지금 캔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4월달 양봉 이후에 올달 6월달 계속 이제 조정봉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HLB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도 어제보단 좀 줄었습니다만 두 자릿수였던 부분으로 장중 압박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고 관련되는 부분은 6월 5일자 기준으로 470만 주대.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대차 거래가 오늘 많이 또 체결이 되었어요. 결국 이제 이 최종 어떤 승인까지 이제 어차피 이제 내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어떤 누르기 물량들은 끊임없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이 쇼커버링이나 쇼크스퀴즈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더 이제 강한 재료와 이런 어떤 수급의 개선들이 나와서 좀 진행해야 되는데요. 계속 이제 이 좁은 어떤 흐름에서의 음봉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봉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내일 이 부분들이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 회복의 흐름들이 36,000원, 37,000원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캔들의 어떤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